원래는 처음에 국가에서 다 알아서 이제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정부에서 다 알아서 이런 사건을 다 일어나면은 알아서 해결해주고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정부가 안 해주니까 굶어서 죽어라도 죽어서라도 해야지 어쩔 방법이 없잖아 지금. 이래도 힘들 것 같아. 이 정부를 알면 알수록 너무 묘해. 이렇게 두꺼운 존재인지 몰랐어. 백견에도 끝이 없고 백견에도 끝이 없고. 우리 애를 살려내라. 우리 애를 살려내라. 살려내라. 좀 나와봐. 다 니네 동생들이라고. 내 자식 떠들러 가고 굴어가지고 있잖아. 건지지도 않아주고 빨리 건져달라고 지금 하루 호소하러 가는 거야. 단식하다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서까지 써놨어 여기다가. 이 유서 뜻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안 통과하게끔 할 거야. 특별법 개정을 자꾸 촉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,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이번 특별법만 제정되면은 이제 단식도 멈출 겁니다.